자, 호두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 여기는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라이브를 자꾸 하니까 끊겨가지고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분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난주들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게 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애들은 홍백 난주들을 제가 지금 대야에다가 꺼내 놓았는데 지금 요 귀엽죠? 대야 완전 고양이 대야. 제가 요거를 지금 급하게 구해가지고 똑같은 크기를 해야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난주는 오란다보다 키우기가 어렵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키우는 난이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등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유형들이 조금 기울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쉴 때 보면 저렇게 위에 떠 있거나 이제 가라앉아서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란다보다는 체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불편한 자세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주를 키우기가 조금 이제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수족관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수족관 사장님들도 아세요. 매일 물고기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좀 기울어 있어도 그게 아프다고 못 느끼세요. 얘네들은 그냥 원래 그런 거고 그냥 이제 체형적 위 문제로 인해서 얘네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밥을 이제 많이 주거나 해서 이제 불의 기능이 안 돼가지고 못 가라앉는다거나 완전히 떠서 이제 뭐 애가 헤엄을 못 치고 뒤집힌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 아니면은 이제 완전 연못에 그냥 풍당시켜가지고 상면관상처럼 키우시는 거죠. 응.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귀여운 맛에 얘네들을 분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난주들을 왜 이렇게 같은 대야에다 넣어놨냐면요. 난주는 오란다랑 다르게 성장 속도가 좀 느린데다가 얘네가 센치가 1cm, 2cm 차이 나도 덩어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이시죠? 얘네들 지금 육안으로도 애법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어항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놓은 건데 제가 자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자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15cm 자죠. 15cm 이상 되면 전복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재볼게요. 아이고 빨라라. 자, 잠가놓고 제가 얘를 재보면 요 아이는 지금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8cm에서 9cm 사이 나오거든요. 8cm에서 9cm. 자, 얘는 닦고. 자, 그런데 요 아이는요, 힘도 좋아라. 요 아이는 지금 자로 잤을 때 얘가 지금 10에서 11cm예요. 10에서 11. 옆모습 보이세요? 제 손 잡힌 거. 자, 두께감 보이시죠? 그죠? 분명히 센치가 얘는 8에서 9cm예요. 8에서 9cm. 보이세요? 작은 거. 손에 콩 잡히죠? 근데 얘는 덩어리로 잡혀요. 이보세요. 꽉 질 수가 없어요. 와, 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크기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요. 이게 센치가 1cm인데 가격대가 왜 그렇게 차이 나요가 아니에요. 얘네가 이만큼 커지는데 먹고 그 다음에 기른 거 생각하시면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항공에 이제 들어가는 그 상자를 생각하셨을 때 마리수도 차이가 나요. 얘네가 들어올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얘네들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매니아시고 이제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고양이는 그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을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애 또는 가정 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내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은 이제 내 얼굴에 맞는 애를 고르시잖아요. 약간 이제 가격대는 조금 낮더라도. 근데 이제 금어는 그냥 크기만 딱 보시고 얘는 왜 이렇게 비싸? 사진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1cm가 엄청난 차이로 불러와요. 그래서 난주는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또 요 녀석을 보시면 보이세요? 크기 차이? 바로 옆으로 가 있는데 얘 똑같은 바구니에요. 아, 대야이지, 대야. 얘도 오른쪽 보세요. 두 배 차이죠? 거의 두 배 차이에요. 제가 얘를 쥐면 얘는 또 안 젖어, 이봐.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그니까 근데 얘가 몇 센치냐면 얘도 센치 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얘도 한 1, 2cm 차이 날라나? 얘가 13이에요. 13, 14. 얘가 딱 15cm네. 보이시죠? 꼬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8, 9에서 얘가 지금 10, 11, 얘가 지금 13. 홀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띵띵띵 넘어가면 이렇게 애들이 커진다는 거죠. 덩어리째로. 그거를 인지하시고 가격대 차이가 조금씩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운안주 같은 경우는 얘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안주를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유형이 대부분 45도로 기울지 않아요. 대부분 체형이 좀 길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태국 애들에 비해서. 왜냐면 작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 또 난주를 키워보고 싶으실 때 키우는 맛으로 기르시기 제일 좋아요. 제가 얘들을 수족관에서 그냥 내가 기르지 뭐 안 팔리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길러봐도 얘네들은 아픈 경우도 거의 없고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운안주로 처음에 겁을 내지 마시고 난주는 길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어차피 할인 행사에서 작은 애들은 좀 나가고 있으니까 문의 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도 얼굴은 이미 육혹이 나와서 잡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먹이시면 육혹이 뿔뿔뿔뿔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큰 애들 육혹 같은 경우는 확실히 누구나 봐도 귀엽죠. 알사탕 물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요 옆에 세 마리, 까만 대야에 있는 요 세 마리 누구냐면 버팔로인데요. 헤드가 달라요. 앞에 애들은 라이언 헤드, 사자 머리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제 솜사탕 머리처럼 생겼는데요. 얘네들은 센치가 지금 13 정도 돼요. 근데 얘들은 이제 버팔로 헤드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와, 완전 장난이죠. 얘가 이제 호빵맨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는데 지금 여드름 나가지고. 이거는 수질 때문이에요. 물 갈아주면 없어져요. 자, 얘는 레드. 어떡해, 너무 귀여워. 미안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예쁘죠? 요것도 이뻐요. 턱수염같이. 위에는 두건 쓰고 밑에는 흰색 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조금 멋있는 맛이 있어요. 쟤네들은 좀 귀여운 맛이 있다면은 요 애들은 이제 유형을 할 때 좀 멋있고 머리가 좀 특출난 맛이 있어요. 체형도 엄청 좋아요. 얘네들은 또 온 곳이 운안주가 아니고 얘네들은 로즈테일 농장 자체에서 또 난주도 생산을 해요. 그래서 난주도 얘네도 이제 혈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씨가 좋은 애들이라서 얘네도 지금 조금 할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도 다 돼 있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도 잘 돼 있고 애복 좋은 애들이고 사이즈도 어항에 넣으면은 볼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도 지금 많이 커요. 중국 애들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애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 요 애들 지금 단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은. 그래서 요 아이들 지금 사이즈 많이 큽니다. 작은 애들은 몇 마리 안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문의는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난주를 보여드렸어요. 난주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제가 요거는 업데이트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영상들을 올려드리려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오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남겨놓을게요. 안녕.